치명적인 대결을 펼치는 맞수. 피할 수 없는 존재의 라이벌. 라이벌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삼성과 LG, LG와 삼성. 삼성은 관리의 삼성이에요. 네, 그리고 금성은 기술의 금성이고. 한동안 잠잠했던 삼성과 LG의 분쟁이 다시 불붙게 됐습니다. 해외 전시회 기간 동안에 자사 세탁기 2014년 9월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 개막 직전에 삼성 신형 드럼 세탁기 석대의 문이 파손된다. LG 측이 고의적으로 망가뜨렸다는 삼성 측 주장. LG 측이 발끈한 이른바 세탁기 파손 진실 공방. 양사 간의 치열한 싸움은 세탁기뿐 아니라 가전제품 전반에 걸쳐 끈질기게 맞붙는다. 이어지는 신제품 경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닫는다. 광고 카피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를 삼성에서 하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자기네는 1등이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LG는 그때까지만 하면 챔피언 정신이라서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1등이고 계속 1등을 지켜나가겠다. 세계 가전업계 1위 등극.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온 맞수. 세계 최고, 세계 최대 타이틀을 놓고 경쟁해온 삼성과 LG. 신제품 출시는 곧 스피드 경쟁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닮아간다 그랬죠. 닮아간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는 집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집은 이제 음식 맛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양쪽 집 다 품질이 비슷해져요. 대를 이어 계속되는 삼성과 LG의 전쟁. 도전과 응전으로 이어지는 품질 경쟁은 대한민국 기업사의 명승부로 이어진다. 삼성 LG 50년 백색 가전 전쟁. 삼성과 LG, LG와 삼성. 불꽃 튀는 경쟁의 서막을 알린 것은 어느 골프장에서였다. 부회장, 우리도 전자사업을 하려고 하네. 삼성 이병철의 전자사업 선언에 금성의 구인회는 큰 충격을 받는다. 이병철이 자신의 텃밭과 다름없는 전자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섭섭하고 노여웠던 것이다. 한때 영원한 우정을 과시했던 이병철과 구인회. 두 사람은 삼성의 전자사업 진출 선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주로 휴가를 하거나 쉴 때 일본에 가 계셨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자산업이 아주 날개를 달고 있었죠. 뭐 도시바라든가 또는 마쓰시다, 소니 이런 회사들의 그 성장을 보면서 아마 좀 사업가적인 감이 돌지 않았나. 이병철과 구인회는 같은 고향과 같은 초등학교 출신, 게다가 사돈까지 맺은 사이였다. 평소 사람 사이의 신뢰를 중요시하던 구인회였기에 이병철에 대한 실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병철과 구인회, 삼성과 LG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이병철 회장과 또 그 금성의, 당시 금성의 구인회 회장과는 또 사돈지간이었거든요. 이병철 회장의 둘째 딸과 또 금성의 셋째 아들이 이렇게 결혼한 그런 상황이었고 어느 기업보다 친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사업 진출로 인해서 그 두 분의 그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는 그런. 정작 곤란해진 사람은 다름 아닌 이병철의 둘째 딸이자 구인회의 셋째 며느리인 이숙희. LG가의 며느리로서 친정인 삼성의 전자사업 진출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선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병철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분이 이제 그댁의 며느리로 가 계셨는데 이제 이 문제가 구체화되고 또
LG 쪽에서도 조금 재고해달라는 공개적인 압력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께서 좀 자신의 시댁을 좀 고려해 주실 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단행을 하게 되고 한동안 친정을 발길을 끊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삼성의 전자사업 결정 소식을 들은 국내의 크고 작은 전자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삼성의 전자사업 진출을 막아야 했다. 좁은 국내 시장에 삼성이 참여하면 자칫 모두 도산할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금성사와 59개의 기존 업체들은 강경투쟁 의사를 밝히며 대정부 건의서까지 발표한다. 당시 이제 기존 업체들이 이제 LG, 대한전선 이들이 이제 가장 큰 그 경쟁업체인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 반대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삼성까지 끼어들어오면은 이 우리나라 이제 가전업 시장 자체가 이게 그야말로 공급과잉이 된다. 그러면 기존 업체 다 죽는다.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금성사가 설립된 지 10여 년 만에 후발주자로 전자시장에 뛰어들었고 곧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삼성은 이코노 TV를 출시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잡는다. 세계에서 세 번째, 한국에서 첫 번째 삼성 이코노 TV. 예열 없는 순간 3, 절전 20%. 켜지는 시간을 4분의 1로 단축시킨 이코노 TV. 삼성은 전자사업 진출 2년 만인 1976년 대한전선을 제치고 생활 가전업계 2위를 차지, 당시 왕좌를 지키고 있던 금성사를 바짝 추격한다. 삼성이 우리나라 이제 가전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두 개인데 TV에서는 그때 이제 우리는 아직 칼라 TV 방송은 안 했지만 칼라 TV는 생산했을 때거든요. 그때 삼성이 내놓은 게 이코노 TV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경우는 이게 설이 없는 냉장고 이렇게 가지고 두 아이템이 빅히트를 쳐요. 맞수인 금성은 더욱 자극을 받아 신기술에 발빠르게 대응하는데 전자업계의 기술 경쟁은 스카우트 전쟁으로 과열된다. 치열한 인력 확보 경쟁은 눈치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서로의 인력을 빼내오는 등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전자업체의 대표들이 모여 부당한 스카웃을 하지 말자는 결의를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된다. 관리자들이 예를 들면 뭐 부장, 차장, 뭐 여기 와서 임원된 정도 이런 사람들이 한 10명에서 15명 현장까지 하면 이제 왔었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냉장고 쪽에 왔었고 오디오 같은에도 일부 뭐 한 두세 명 정도 핵심 인력으로 온 적이 있어요. TV 시장이 호황이던 1970년대 중반 금성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삼성 TV. 뒤집기 한판 승에 자신감이 붙은 이병철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온다. 컬러 텔레비전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이때부터 막상막하 브랜드 대결의 막이 오른다. 금성사가 기술의 상징이라고 내걸면 삼성전자가 첨단 기술의 상징으로 받아치고 이를 금성사가 다시 최첨단 기술의 상징으로 맞대응했다. 팽팽한 기싸움이 절정에 달한 1983년 삼성은 대대적인 소비자 운동 대회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금성사는 발빠르게 그보다 사흘 앞서 행사를 계획한다. 분개한 이병철 회장은 경영진을 불러 모았다. 왜 금성에게 당하고만 있습니까? 이후로도 두 회사의 자존심 대결은 계속됐다. 그때는 어느 정도 라이벌이었느냐 하면 제가 분석가로 시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인데 12월 결산법인들은 그 이제 2월 달쯤 되면 회계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 전에 한 달 전에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두 회사는 마지막 시간까지 안 가져옵니다.
서로 안 알려주려고. 그래서 저희들이나 또 관련 기자들이나 방송사에서 애를 태웠습니다. 그렇다면 1980년대 중반 당시 삼성과 LG 가전 전쟁의 승자는 누구였을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구로 금성의 기술력과 신뢰가 삼성을 앞질렀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절반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때는 LG가 압도적으로 앞섰어요. 시작도 먼저 했었고 기술력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오랜 국민들이 어떤 그 신뢰도 무한 브랜드에 대한 그 종속도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금성 혼자서 거의 한 50% 하고 있었고요. 삼성하고 그 당시에는 83년도, 4년도 그때만 해도 삼성이나 저 대우, 이제 대한전선이죠. 대우는 뭐 비슷했어요. 1987년 삼성의 일대 큰 변화가 일어난다. 지금 이건희 회장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병철이 타계한 후 삼남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 2대 회장에 취임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시련과 도전이 몰려드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2의 창업을 가꾸는 선봉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소임을 수행할 것입니다. 제2의 창업을 선언한 이건희 회장. 왜 100세까지 했는데도 못 하느냐. 삼성전자는 그때 70년대부터 하여튼 90년대까지 전자 중심의 회사입니다. 강준구 부회장도 전자쟁이야. 윤종용 부회장도 전자야. 그리고 그 밑에 뭐 전무급들도 다 전자야. 그래가지고 가전의 사업부장을 수시로 바꿔. 반도체 출신으로. 근데 전문 기술이 있느냐고. 혁신 마인드는 있지만 이게 제품이 냉장고라고 해서 깡통 쪼가리가 아니거든. 1990년대 전자업계에 다크호스가 등장한다. 대우전자의 탱크 시리즈는 당시 백색 가전의 제왕이었던 금성을 위협할 정도였다. 이로써 국내 가전시장은 LG, 삼성, 대우 3파전으로 확대된다. 냉장고든 세탁기든 그다음에 뭐 전자레인지도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출시했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아주 그냥 고장 안 나도록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탱크주의가 된 게 그게 거기서 발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신제품들을 새로운 개념의 제품들을 많이 출시 시장에 내자 그랬는데 대우의 돌풍은 거셌다. 공기방울 세탁기는 4년 연속 히트 상품으로 기록되며 세계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세탁기로 급부상한다. 위기를 느낀 LG와 삼성. 1992년 4월 삼성은 서울대에 의뢰해 대우의 공기방울 세탁기가 세척력이 떨어진다는 논문을 발표했고 LG는 특허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대우를 견제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텔레비전이 안 나와서 바꿉니까? 아니에요. 더 얇은 게 나와서 바꾸는 거고 커진 게 나와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어떤 소고 포인트들로 공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우리 건 튼튼하다, 뭐 탱크주의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대우전자도 그런 면에서 맥을 못 추지 않았을까. 대우가 주름잡던 세탁기 시장에 분위기 쇄신이 필요했다. 삼성이 먼저 마케팅에 승부수를 띄운다. 신제품으로 내놓을 신바람 세탁기 광고 모델로 당시 최고 톱스타였던 최진실을 기용하면서 세탁기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킨다. LG는 품질로 정면 승부를 벌인다. 세탁물의 엉킴과 헹굼 문제를 해결한 통돌이 세탁기로 1위를 탈환한다. 이로써 가전에서 강한 LG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킨다. LG 가전이 강한 것은 그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모터하고 이제 컴프레셔입니다. 그래서 모터 컴프레셔에 대한 기초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그 부분이 차별화가 됐기 때문에 이 제품에 적응했을 때
그 제품이 힘을 갖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까지 품질면에서 LG에 한 발짝 뒤쳐졌던 삼성. 특단의 조치, 역습 시나리오가 절실한 때였다. 다가올 세기 말, 급변하는 세계의 가전시장이 디지털화되면서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이건희 회장. 드디어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가히 혁신적인 선언이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독일에서 그 회의한 그 전날 회의한 그 테이프가 온 거야. 틀어주더라고. 그리고 그때 비서실장 이필건 실장이야. 그 둘이 대화하는 게 나와서 이 실장 당신 품질 얼마 챙기나? 50%는 챙겨야죠. 더 챙겨. 당신이 50% 챙긴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10%도 못 챙기는 거다. 그래도 경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영도 챙겨야죠. 이렇게 됐어. 너 같은 놈은 90% 챙겨라. 그러면 네가 50% 챙길는지 모른다. 이렇게 나왔어. 혁신은 시작됐다. 불량품을 암에 비유하던 이건희. 불량률이 높았던 삼성의 제품들을 모두 모아 전량 소각하면서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건희와 삼성의 오기가 불타오르면서 LG를 이기고자 하는 에너지도 다시 점화된다. 뭔가 이 보여줘야 될 게 있잖아요.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러기에는 그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는. 그분이 이제 하나 더 한 게 있지요. 훗날 손을 뗀 자동차가 있지만 그러나 그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사이즈도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이 새로운 총수로서의 역량을 집중하는 대상으로 삼성전자를 삼았던 것도 90년대에 속도 경영을 하게 된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2006년 두바이에는 국내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진출해 있었다. 당시 두바이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고 있던 삼성. 사업자 방문한 이건희는 세계 유일의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에 묵게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호텔에는 방마다 LG전자의 TV들이 설치돼 있었다. TV를 삼성 제품으로 바꿔주시오. 호텔방 10개를 예약한 다음 객실에 있는 LG 제품을 삼성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호텔 측은 거절한다. 결국 협의 끝에 이건희가 묵는 객실에만 삼성 63인치 PDP TV를 들여놓으며 상황은 마무리된다. 이건희 회장도 전자 제품 애호가야. 그 VTR 테레비 혼자 다 컨트롤한다고. 그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의 성장 과정 아시겠지만 혼자 집에서 VTR 보고 뭐 일본 거 보고 뭐 한다고. 1980년대 말 돌연 금성사가 추락하는 위기가 찾아온다. 1989년 금성의 대대적인 파업이 일어나면서 창원, 구미, 평택 공장으로 파업은 계속됐고 제품의 공급은 끊어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 시내 상가에서 금성의 인기 모델 역시 판매가 중단됐다. 삼성에게는 천우신조였다. 이건희 회장의 품질 경영으로 삼성의 제품들이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금성사도 쇄신이 절실했다. 1995년 취임한 구본무 회장은 LG라는 브랜드를 출범시킨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럭키 금성 그룹이지 LG 그룹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구본무 씨가 회장을 맡으면서 이름을 과감하게 LG로 바꿉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앞으로 시대가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름도 좀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그렇게 이제 부르기 쉽게 LG로 가자. 1997년 국내 냉장고 시장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삼성전자가 지펠이라는 양문형 고급 냉장고를 내놓으면서 프리미엄 가전전쟁에 불이 붙은 것이다. 지펠은 일반 냉장고보다 가격이 3배나 비쌌지만 소비자들은 열광했다. LG 역시 곧바로 디오스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지펠 따라잡기에 나섰으나 지펠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때는 양문 여닫이 냉장고 말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지펠이라고 했어요. 외국 냉장고도 지펠 얼마예요?
버버리가 바바리 그러면 대명사가 되듯이 지펠이 양문 여다지. 결혼하는 사람의 꿈, 로망, 그런 것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LG의 디오스 냉장고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문화를 광고 모델로 캐스팅해 바짝 추격에 나선다. 삼성의 지펠 냉장고 역시 톱 탤런트 이영애를 내세우며 여심잡기에 열을 올린다. 에어컨 시장 역시 마찬가지. 처음으로 스포츠 선수 김연아를 모델로 내세운 건 삼성이었다. 이에 질세라 LG 역시 손연재 선수를 기용하면서 김연아 대 손연재 불꽃 튀는 광고 전쟁을 이어갔다. 방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품이 이만큼이다가 아니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지금부터 구매하시는 고객은 휴대폰 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PD가 이렇게 자막 보다가 어? 저기서 휴대폰 준대요. 그럼 위에 얘기하면 MD가 어? 그럼 우리 칼라 휴대폰 줄 거예요. 딱 이렇게. 방송 중에 싸움이 난 거예요. 방송 중. 국내 재계 순위 1위 그리고 2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과 LG. 대부분의 분야에서 삼성이 LG를 앞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반도체의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었다. 전자사업의 경쟁을 벌이면서도 이건희는 실은 반도체에 집중했다. 산업의 쌀 반도체 사업을 일찌감치 내다본 창업주 이병철의 정신을 대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금성에도 반도체가 있었다. 하지만 반도체의 쓰라린 기억을 안게 되는데.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권의 기업 간 빅딜 정책.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LG는 반도체를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LG와 정부의 줄다리기는 결국 LG의 반도체 사업 포기로 결론이 난다. LG는 20년 동안 애정을 쏟아온 반도체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교하게 되면은 LG전자 외형이 많이 적어요. 근데 대충 보면 얼마만큼 적으냐 하면 반도체 비즈니스 부분만큼만 적어요. 나머진 삼성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LG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이고 부문 경제 입장에서도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 정책이었다. LG는 어떻게든 빅딜을 피하고 싶었다. 미래의 전자사업 대안으로 여겼던 반도체 사업을 내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선친이 물려준 반도체를 포기한다는 것에 구본무 회장의 상심은 너무나도 컸다. 구본무 회장은 외국으로 잠적하며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반도체를 포기하며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했다. 구본무 회장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신 그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한계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한치 앞이 예단이 안 되는 매우 공포스럽고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정부가 이 빅딜 기업들한테 요구했던 게 당신들 빅딜 안 하면 은행 대출 안 해준다. 압력을 넣은 거죠. 타이로 반도체를 잃은 LG. 가까스로 초심을 다스리며 디스플레이로 눈을 돌린다. 그리고 또다시 삼성과 LG는 디스플레이로 격돌한다. 50년 전 창업주들이 만든 애증의 세월은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두 회사를 독립회사로 오늘의 위상을 놓고 본다고 하면 서로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제1의 회사가 됐고 LG전자는 그들의 고유의 기술인 생활 가전에서 세계 제1의 회사가 됐기 때문에 우린 두 회사 덕분에 1등 회사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정상을 향한 격렬한 전쟁. 어쨌든 재밌는 거는 LG가 하면 삼성이 따라가고 삼성이 하면 또 LG가 즉각적으로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둘이 서로 닮아간단 말이죠.
반세기에 걸쳐온 품질 경쟁. 아, 그들은 함께 한국의 전자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한 쌍두마차였다. 서로를 자극하며 함께 성장해온 맞수. 서로의 경쟁이 기본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또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제품들 서로 앞서 있으려 하면서 그런 어떤 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숙명의 라이벌 삼성과 LG, LG와 삼성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